좋아요, 구독! 내장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연일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죠. 5G가 뽑혔습니다. 네, 5G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 5G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 강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자,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게 5G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계속 시장에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5G를 좀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자, 5G에 대해서 그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자, 먼저, 삼성전자가 그 가입자 4억 2천만 명의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서서 그 삼성전자가 또 인도 2위 사업자 바티 에어텔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1, 2위 사업자 모두에게 5G 납품하기로 좀 된 건데 그 양사에 공급할 물량은 최대 5조 원 상당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인구가 그 14억 명이 넘죠. 그래서 넘는 인도가 또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이동통신 시장입니다. 자, 내년 본격 개막하는 인도 5G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또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의 입지가 좀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입지가 강화가 되면 그 국내 5G 관련주들이 그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또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가 일본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나와줬었는데 그 지난해 3월 달에 그 NTT 도코모와 또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와오 사토시 삼전 일본 법인 네트워크 그 사업 총괄이 또 이동통신 장비 시장은 사업자와 공급사 간의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관계 구축과 또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공동의 투자가 또 관건이다라면서 또 삼성의 앞선 기술력에 또 기술력에 기반한 우수한 또 5G 제품 공급을 통해서 NTT 도코모의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좀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마스다 마사후미 NTT 도코모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개발 또 부장은 그 삼성전자와 그 5G 초창기부터 협력을 시작해서 자 오픈랜 등의 5G 비전을 함께 또 실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속적인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연구에 유연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해 나간다는 등의 좀 발언이 있었죠. 또 삼성전자가 또 5G 공급 확대는 또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내 5G 관련주들이 그 이재용 회장에 인해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외에도 그 친환경 미래 도시 네옴시티 다들 아실 건데 그 네옴시티에도 이제 5G는 그 이제 네옴시티의 완공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제 그 5G를 다 깔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 이제 주목받을 수가 있어서 그 전에 미리 선취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5G는 또 앞으로 그 자율주행 5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5G는 또 반경이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는 제가 알기로는 100몇 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촘촘히 그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하나 촘촘히 설치를 하면 당연히 매출액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그 기술력을 강화해 나간다면은 그 UAM이라고 하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 개발이 또 완료가 되면은 그 5G를 또 하늘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될 텐데 그럼 뭐 그때는 한 6G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앞으로의 그 5G의 좀 시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5G를 지금 현재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5G 시대가 되면서 통신이 이제 그냥 단순히 통신이 아니죠. 다른 사물들과는 또 연결해주는 새로운 영역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G가 공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기가레인이 뽑혔습니다. 기가레인,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8%대 오름세 보이면서 195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기가레인이 뽑혔습니다. 기가레인 11월 중순에 한번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계속해서 지금 뭐 보합권 내에서 이 박스권 내에서 갇혀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기가레인이 뽑혔습니다. 자, 기가레인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기가레인은 그 RF 케이블 조립체 그리고 뭐 RF 커넥터 등의 그 RF 통신 부품과 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모바일용 그 RF가 고주파인데 그 모바일용 고주파 커넥터비티 부품을 국내 최초로 또 개발을 했고 또 국내 유일 공급사 위치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점은 그 삼성전자의 주요 휴대전화 제품들과 또 군 통신망 그리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의 그 RF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 통신망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등의 RF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 관련 이슈로도 묶일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5G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네옴시티 그리고 뭐 아랍 일본 등의 그 5G 기술력에 대해 인정을 받고 또 신뢰가 좋아서 또 국내 5G 전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기가레인은 그 삼성전자와 또 이미 납품을 해주고 있는 회사라서 제일 먼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국토 전역에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좀 활용키로 했다는 소식도 나와졌었는데 그 대규모의 재원은 향후 그 약 10년간 지원이 됩니다. 자, 이 기금의 수혜를 많이 받는 상위 3개 지역은 뭐 일리노이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아이오와주인데 또 로젠워슬 FCC 의장은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또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이
더 많은 가정에 연결될 것이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또 기갈에는 이 이슈로 강세를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20년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주의 5G 기지국용 안테나 필터 모듈을 공급을 하고 또 지난해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점유율 확대는 기가레인의 점유율 확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최근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해서 아부다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그 마스다르 시티에서 AI, 뭐 5G, 메타버스 등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 협력을 구상한다는 소식이 좀 나와졌었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5G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없을 때 그 미리 진입해서 수익을 좀 많이 극대화하시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일단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가레인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 어떻게 짜시면 좋을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무제표 보면 매출액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가 엉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재무제표도 물론 봐야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합니다. 최근에 자회사 실액을 흡수합병하면서 21년도에 흑자였지만 그래서 그 실액을 흡수합병하는데 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이번 연도에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자면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120일 2평선만 역배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60일 2평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만간 골든크로스의 기회를 잡아 이제 급등하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조정 구간으로 보이고 그 매물대가 많고 지지저항선이 강하게 작용되는 1800원 선을 돌파를 한다면 이동평균선 상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서 또 든든한 지지라인들이 좀 많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진입가 시초가에 진입하시면 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매물대와 지지저항 라인이 강해 보이는 2300원 선 보시면 되겠고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27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손절 라인은 1660원 잡으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